우리 무슨 집들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구 집들이요? 우리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술 갖고 와야지. 술 끊기면 안 되는 거 알아 몰라? 아 알았어요. 왔잖아요. 대표님 슬리퍼가 마음에 드시나 봐요. 안 버리고 계속 신으시네. 아니 멀쩡한 걸 왜 버려? 이쁘기만 하구만. 그래 누가 골랐는지 곱고 예쁘네. 아이고. 뭐 되기만 했는데 그냥 뻥 터졌어. 오케이.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한잔할까? 잠깐. 대표님 건배사 한번 하시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슨 건배사야. 아이 해주세요. 대표님 집에서 하는 첫 회식인데. 그럴까? 좋아. 자 다들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짠. 목적으로 거액의 돈을 해외로 송금할 때의 의심거래 경로를 임의로 본점 보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운 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에 대한 1차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결정적 제보자의 증언으로 검찰 측 증거 대부분이 인정되어 자금 관리책이던 해방은행 지점장과 어떻게... 부지점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고장님 말씀대로 처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냐? 그래도 넌 내 손에 죽는다. 와! 교구장님, 분부가 계셨습니다. 당장 징벌방에 가둬놓으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기회는 줄 만큼 준 것 같지? 교구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조용히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려보자꾸나. 약해 빠진 녀석. 차라리 원 실장도 결국 징벌받까지 오게 되었군요. 내가 약속 하나 할게. 내가 여기서 나가면 김독이 그리고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너한테 한 번이라도 도움받았던 사람 모조리 다 찾아내서 내가 직접 죽인다. 뭐 잘 어울리네. No!
지환 씨가 검찰에 제출한 거래처를 뺐는데도 아직 살아있는 자금줄이 너무 많은데요? 모든 통로를 다 막을 필요는 없어요. 주요 자금줄 한두 개만 막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골동품 거래소, 소박한 규모랑은 안 어울리게 해외 거래처가 많네요. 골동품. 운용 자금도 과하게 커요. 보안도 삼엄할 텐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자금을 빼올 생각이라면 그렇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동을 막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요? 경매 예정 물건 하나만 도난당해도 저들 입장에선 아주 큰일이죠. 도난? 훔치라고? 에이, 언제나 안 그랬냐? 아니, 들어가야 되잖아. 경기도 삼엄하고 지금 김도희 이사도 없는데.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면 되죠. 밖에서. 오늘 경매 처리 예정인 물건이 하나 있어요. 최주임님, 박주임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한테 맡겨. 우리? 뭐해, 빨리 안 나와? 나와, 나와. 안녕하세요. 천천히 맡길 테니까 조심. 연락 받고 왔습니다. 빨리 오셨네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천천하게. 안전히 진행해주세요. 들어갑시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갑시다. 예, 연락받고 왔습니다. 연락이요? 예, 연락받고 왔... 네? 연락. 다들 위협체랑 교류가 많네요.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돈을 해외로 보낼 때 이용하기 좋은 통로죠. 한식이지. 대부분 불법이라 고객 관리에 철저하고요. 맞아요. 예전에 낙원신용정보에서도 고객 명단 관리하는 컴퓨터는 외부 네트워크 안 썼어요. 해킹 방지를 위해서. 반대로 그 컴퓨터에 고객 명단이 사라지기만 해도 완전 멘붕이겠네. 제가 갔다 올게요. 어이구, 이뻐라. 아이, 이뻐. 귀하신 분인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오셨을까요? 돈 빌리려고 왔죠. 여기 빌려줬는데 맞죠? 잘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를 맞춰드리면 될까요? 10만 원이야. 10만 원? 10만 원. 왜? 10만 원 빌려가지고 맛있는 깎아 사줄게. 그 지금 걸친 거 하나만 팔아도 10만 원은 더 나올 것 같은데? 어머, 어머. 우리 베이비들은 안 돼요. 빨리 빌려줘요. 10만 원 받아서 깎아서 줄게. 계약서 써야 되죠. 도장 찍어야 되죠. 도장이 어디 있나? 도장이. 나 사인하고 싶은데. 아니다. 그냥 도장 찍자. 아, 나 사인하고 싶은데. 아니다. 그냥 도장 찍을게요. 어, 예뻐 예뻐. 잠깐만 기다려. 아, 여기 너무 좁다. 산책 좋아하지 우리 달봉이. 베이비야, 내가 도장을 어디 뒀지? 어머, 안 가져왔다고? 아, 이걸 안 가져오면 어떡해. 그냥 안 빌릴래요. 수고하세요. 가자 달봉. 방 뭐가 왔다 갔냐? 아이고, 아이고. 여기 여기 잠깐만. 오오오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무거워요. 이거 디가우진 기능만 살려서 최대한 줄인 거야. 더 가볍게는 안 돼. 달봉이도 무겁고. 달봉아, 달봉이 가만 있어.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하나도 안 나오냐? 하드에 있던 데이터가 다 지워졌어요. 뭐?
택시 승객을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너를 너무 과소평가했어. 네가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처리했을 텐데. 방심했던 대가가 작지가 않아. 일부러 잘못된 목적지를 말한 승객한테 택시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적은 처음이라. 너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 말해줄게. 전개는 나도 볼 줄 아는데 왕년의 작두를 좀 탔거든 내가. 내 점괘에 의하면 당신은 택시비를 아주 비싸게 치르게 될 거야. 아주 아주 비싸게. 넌 오늘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옥을 했어. 외진 곳에 숨어서 살 길을 모색하다가 무장한 교도관들에게 발각이 돼서 총상으로 죽게 되는 거야. 아주 아주 비참하고 쓸모없는 죽음이지. 너의 엄마처럼. 지금 받을 게 그 택시비. 네 목숨값으로. 이게 뭐라고? 이 작은 것 하나 이기지 못하면서 누굴 돕겠다는 거야?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제 발로 기어들어온 택시회사 사장도 같이 처리하세요. 김독의 길 아냐? 그래. 난 대표님을 본 것 같은데. 어? 김독의 기사님 교도소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김독의 기사 맞네! 대표님, 괜찮으세요? 5시입니다. 5시면 다 잡은 것 같다네. 준비! 우리 엔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형님. 다들. 그래도 함께하는 동안은 너무 즐거웠어 모두들. 아니 아직 방법이. 정신 똑바로 안 차려요. 빠져나갈 방법 좀 생각해봐요. 이 마당에 무슨 수로. 형님. 내 말 좀 들어봐. 아싸. 사랑해요 모두들.
우리가 다 여기 있는데 누가 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어. 운転手さん, このポケベル本当になるの？マジで？またお越しください。다시는연락안할것처럼그러더니잘살고있을것같았으니까멀리와줘서고마워요즘도누구다칠까봐전전긍긍해요인사드려우리모범택시1억이사어도와주셔서감사합니다널질책하고싶지가않구나넌그동안나를실망시킨적이단한번도없으니까잘못한적이없으니책임지는법을모르는것도당연하지복지원허물고새집지을때환하게웃던네얼굴이떠오르는구나이번일로피해가커서원성이자자해국내법인몇개는수사선상에올라서사람들주목도받게됐고이번기회에하준이네가책임지는법을배웠으면좋겠구나검찰에가서뭘어떻게말해야될지다정리해뒀어조용히기도하고있으면응답해주실거야중심해일이잘못된것같습니다살려줘네가살아있어야할이유를설명해봐제가교부장님이내리신어떠한처벌도달게받겠습니다모든일의책임이저에게집중되게끔교부장님이아닌제가최종책임자신분으로모든걸떠안겠습니다대신부탁있습니다김독이그놈을제가죽일수있게해주십시오그놈과시작한싸움끝을내겠습니다
네가 원하던 게 이거였나? 당신 말이 맞았어. 기억해한테 찾을 수 있는 게 있었어. 당신들을 먼저 만났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그게 뭐든 지금보다 나았겠지. 김단호. 그게 네 진짜 이름이라고 했던가? 좋은 이름이야. 받아줘서 고마워요, 덕이 형님. 나 같은 놈을 해도 받아줍니까? 이 싸움 끝내고 내 이름 찾게 해주세요. 약해 빠진 너. 싸움의 끝은 내 손으로 할게요. 네가 감히 나를 옹기사 앞으로 사고 나면은 괜찮아도 병원부터 가. 그 첫 번째야. 수정이, 어떡할까요? 오, 취사장 쪽으로 가고 있다. 저쪽에도 길이 있었나? 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왜 다 챙기냐고!
여기 알로 하자. 그 좀 빨리빨리 좀 다니지. 다른 놈들은요? 김도기 기사가 말한 대로 해놓고 나왔지. 뒷자리에 타요. 앞자리는 내가. 어디로 보실까요, 손님? 우리가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 넌 어딘지 아니, 거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제발 연락부터. 5283 운행 시작합니다.